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지원입니다. 1171억 원의 예산을 들인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 부실 논란으로 정부가 짚고 넘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회가 끝나면 어떤 식으로든 관리 부실 책임에 대한 대규모 검찰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우선 행사 주무부처이면서 준비가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는 여성가족부가 주요 대상으로 보이는데 결과에 따라 장관에 대한 문책성 교체도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결국 파행을 맞은 가운데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여성가족부를 두고 누더기 조직이라며 여가부가 없어져 다른 부처로 역할이 분배됐다면 이번 대회도 훨씬 잘 됐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 의원은 대회가 끝나고 나서 1,1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감사를 해야 한다며 책임 주무기관인 여가부와 정북도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낱낱이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롯데그룹은 태풍으로 조기 퇴영을 결정한 잼버리 멕시코 대표단 401명에게 행사가 끝나는 12일까지 롯데인재개발원 오산 캠퍼스를 숙소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남은 행사 기간에 멕시코 대원들이 한국 문화를 느낄 수 있도록 10일에는 롯데월드 어드벤처에 초청하고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리는 롯데자이언츠와 키움 히어로즈의 야구 경기 관람을 지원한다고 전했습니다. 분당백화점 흉기난동 피의자 최원종 씨는 경찰에서 사건 사흘 전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후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10일 최 씨를 살인과 살인미수, 살인예비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서울 압구정동 한복판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으로 20대 여성을 덮쳐 중상을 입힌 신 씨가 사고 당일에만 케타민을 포함해 마약류 3종을 투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현재까지 확인된 국과수 자료와 지금까지 밝혀진 당일 행적 등을 종합해 28살 신 씨에 대해 오늘 아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행복은 많은 것들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작거나 사소한 행복,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행복, 습관이 주는 행복 등 정말 많은 행복들이 있지만 이런 행복들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닌 꾸준함과 노력에서 온다고 느낍니다. 미래가 아닌 현재를 위해 남김없이 투자하세요.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뉴스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지원이었습니다.